또 도봉구도 633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 안전과 도봉형 복지 체계 확대, 도시기반 시설 보강 사업비 등이 포함됐습니다. 또 청년 창업 지원센터 조성과 청년 지원금 지원,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산후조리 경비 지원과 키즈카페 예산 등이 편성됐습니다. 이 밖에도 재난재해 대비 예비비 158억 원이 담겼습니다. 도봉구가 제출한 추경안은 8일부터 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23일 최종 확정됩니다.